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 이곳은 일본 교토의 유명 사찰 영평사입니다. 매일 새벽 사찰 안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승려들. 이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불도를 닦는 마음으로 임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일본식 사찰 요리인 쇼진 요리죠. 皆さん好きな最高のもんだと思いますので、あの祝い事ですね。とかあるいはあの公式の後とかそういう時だから年に何回しかありませんね。 예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에 감사 인사를 한 다음 후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음을 다해 맛있게 먹습니다. 정진의 마음이 담긴 정갈한 승려의 국수 효진 우동입니다. 일본의 AA사, 영평사는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 규율이 얼마나 엄한지 일본 사람들이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국수를 특별한테 빼놓고는 먹지 못했다는 거죠. 자, 특별한 국수 효진 우동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진 요리는 동물성 재료를 금하고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 재료인 연근과 표고버섯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즐겨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이 효진 요리, 사찰 요리에서 하는 튀김은 일반적인 튀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걀을 쓰지 않습니다. 밀가루와 전분에 충분한 물과 소금을 넣은 후 잘 섞어줍니다. 이때 얼음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 튀김옷이 바삭해집니다. 너무 다 섞어주지 마세요. 그러면요 글루텐이 생겨가지고 튀김이 바삭바삭해지잖아요. 반죽물을 적당히 섞어준 다음 쑥갓, 표고버섯, 연근에 밀가루를 살짝만 묻혀줍니다. 쇼진 튀김의 핵심은 채소의 아삭한 맛에 있는데요. 반죽물을 최대한 얇게 묻힌 다음 180도의 기름에서 빠르게 튀겨내는 것이 관건이죠. 쇼진 요리나 우리나라 사찰 음식에서는 마늘, 파 같은 맛과 향이 진한 채소는 금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튀김이랑 같이 먹을 튀김 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무에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등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튀김이나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일본식 튀김 간장인 덴다시는 곱게 걸러낸 무즙에 물, 간장, 설탕을 넣고 한 소끔 끓여 만드는데요. 일본에서는 튀김 요리에 항상 이 덴다시를 곁들입니다. 무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튀김의 맛도 더욱 좋게 하죠. 덴다시가 완성됐고요. 효진 우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국물이죠. 예쁘네요, 아주. 하루전에말린표고버섯과다시마를담가주시면됩니다. 다시마는 오래두면 쓴맛이 우러나니까 건져주세요. 일본에서는 국물을 낼 때 주로 가다랑어포를 사용하지만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쇼진 요리에선 감칠맛을 내는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내죠.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자,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끓여졌으면 표고버섯을 건져주세요. 저는 이걸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국수 고명을 만들겠습니다. 얇게 썬 표고버섯에 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자, 이제 고명은 준비가 됐어요. 이제 면을 삶으면 되죠. 면은 시중에서 파는 우동을 사용할게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스님들이 다른 음식은요, 먹다가 소리가 이만큼이라도 나죠. 그러면 주지 스님이 죽비로 등짝을 착 때려요. 근데 유일하게 소리를 마음껏 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국수입니다. 철저한 규율 속에 사는 승려들에게 이 국수를 먹는 순간은 찰나의 해방이 아니었을까요? 영평사 승려들은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 또한 수행의 하나로 여겼는데요. 소박한 식재료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스리고 과정 하나에도 예와 정성을 다하는 정진의 마음이 이 한 그릇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전주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리를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 요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 희심. 어머니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는 노심. 음식을 만들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대심. 이 세 가지 마음이 더해진 건강, 별식. 효진 우동입니다.